네. M18 FPD2 한번 간단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머 드릴을 한번 보면요. 이쪽이 이제 키레스 척입니다. 그리고 이쪽은 이제 다이얼로 돌려서 이제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, 해머 모드가 있고 피스 모드가 있고 나머지는 14단계까지 파워를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식 이게 존재하게 됩니다. 그리고 역시 그 손으로 잡고 작업하기 쉽게끔 여기 고무가 달려 있는 또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요 위쪽을 보면은 1단 뒤로 땡기면은 2단 그리고 다시 앞으로 땡기면은 1단이 되는 모드가 존재합니다. 그리고 역시 이쪽에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모드 버튼이 있고요. 그리고 LED는 임팩 드릴과 다르게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. 이 방향이 이쪽 방향을 쏘겠죠.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쪽에 씁니다. 그래서 작업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키레스 척에 물려주는 정도는 이렇게 대단히 꽉 물려주기 때문에 작업했을 때 그 요 비트가 흔들려서 작업에 불편함을 주지 않을 정도로 꽉 물어줍니다. 그리고 역시 얘도 배터리를 뺄 때는 여기를 눌러주시고 빼면은 바로 원터치로 빠집니다. 그리고 배터리를 낄 때는 여기서 딱 하면 이제 배터리가 껴진 겁니다. 되게 편리하고요. 그래서 역시 얘도 손의 그립력은 굉장히 우수합니다. 그리고 요 버튼감도 되게 민감해서 작업하기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시계 방향, 정방향 요 버튼도 헐렁이지 않고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옆에 이렇게 공구 거리가 있어서 작업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겠지요.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 비트를 하나 꼽을 수 있는 비트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. 네. 이상이었습니다.